주말 등장. 가끔 유튜브를 보다 보면 해당 국가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볼 수 없는 컨텐츠가 종종 있단 말이야. 괜히 궁금하게 다른 나라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이런 영상은 정체가 뭘까? 이건 유튜브 자체에서 현지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국가 이용자가 영상을 볼 수 없도록 특정 컨텐츠를 차단하거나, 애초에 유튜버가 컨텐츠를 업로드할 때 어떤 국가에서 내 영상을 보지 않길 바라며 특정 국가 혹은 지역에만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설정한 거야. 물론 모든 영상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유튜버가 이 컨텐츠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때 국가와 지역을 차단할 수 있는 거지. 내가 만약 어떻게든 이 영상을 보고 싶다면 VPN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국가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시청하거나, VPN을 쓰고 싶지 않다면 동영상 URL을 수정하면 간단하게 영상을 볼 수 있는데, 유튜브는 우리의 IP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고 지역을 특정하기 때문에 그냥 URL만 살짝 바꾸면 손쉽게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지. 이것 말고도 프록시를 설정하거나 모바일 핫스팟을 연결해서 보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, 이렇게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지만 의외로 사용자가 기술적인 방법으로 우회하는 건 유튜브 측에서 딱히 막을 방법이 없고, 대신 운영정책 위반인 건 확실할 거라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면 되는 거지. 근데 이렇게 힘들게 뚫어서 나온 영상이 수도꼭지 수리하는 법 이런 거면 그렇게 험할